Nice Game TV.자, 여러분들은 리그 오브레전드 클랜 배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보신 장면은 매치업 벌칙 영상. 네. 매치업 벌칙이 하나 남아있는데 제가 여장이 남아있거든요. 네. 설마... 여장을 근데 어떻게 시킬 거예요? 뭐 그냥 옷까지 막 입히고 막 가슴 이런 것도 넣고 막 아예 풀 여장을 시키고 화장만 시킬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쿨게이 머릿속에 뭔가 있겠지. 네. 아, 아까 근데 선글라스 낀 분은 얼굴이 안 나오도록 어쩜 그렇게 몸을 정말, 던지나요? 정말 더러워. 더럽게 정말. 아, 정말 더러운 영상 잘 봤고요. 네. 자, 3경기입니다. 뱀픽하면 보시겠습니다. 말파 뱀했는데 비키니를 입히라는 거 뭐야 진짜.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즐겁자고, 즐겁은 선을 넘지 말자고요. 서로 즐거운 비키니 입으면 아랫도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도대체 왁싱. 아, 네. 오, 말파 모르거나 둘 다 뱀. 양 선수들이 대기 시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우리 이제 탑에서 거석전 한번 했으니까 로봇전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뭐 블리츠 뭐 이런 거 뽑아서 한번 붙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즐기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네. 게임을 이쯤 되면은 티모 대 아 티모 보고 싶네요. 티모 대 마스터이. 충돌의 대결, 대결이 한번. 어, 베인벤 원딜 캐리가 나와. 원딜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막아놓겠다. 늘채왕 세영이 선수 리신 열렸네요. 조르신 선수의. 네, 리신 카드 좋죠. 아, 진짜 잘합니다 리신. 이렇게 되면은 자르 앨리스. 네, 앨리스 나미가 때. 지금은 뭐 제일 좋은 픽이죠 지금 뽑을 수 있는 거는. 네. 패를 잘 활용을 안다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죠. 나미가 일감인데요. 나미 가져와야 되는데요. 한타 때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쓰레쉬가 밴된 상황에서는 나미가. 그러니까 상대 밴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뭔가 열려 있는데 우리가 가져왔을 때 좀 좋을 게 없나 좀 더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 오리아나를 또 이렇게 선픽으로. 네, 가져갑니다. 이즈리얼 미드 이즈리얼일 수 있어요. 네, 요새는 미드 이즈 워낙 또 대세다 보니까는 오리아나 상대로 초반에는 미드 이즈가 주도권이 있는 것도 맞고 저는 이제 블루 먹고 오리아나가 막 파밍이 잘 되는 시점부터는 뭐 푸시력에서도 그렇고 밀리기 때문에 사실 오리아나 상대로 미드 이즈는 아주 좋은 픽이다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시 나미를 가져갑니다 VTG. 지금은 어차피 그 캐리 가는 원딜이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1순위로 뽑을 수 있는 건 케이틀린 아니면은 바루스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갈 바에야 차라리 이즈리얼 그냥 원딜로 돌리고. 이즈리얼 나미도 좋죠. 네, 조합 궁합 좋고 이즈리얼이 나왔다 그러면은 베인 하고 싶은데 베인은 밴을 해버렸어요. 네. 지금 아예 캐리까지 생각을 할 거면은 케이틀린 바루스가 아니라면서 지금 트리스타나 코그모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코그모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타 트리스타나 생존기가 있는. 11을 다시 한번 가나요? 재미 못 봤거든요 11으로. 그쵸.
먼티칼락인 다시 한번 11회 뽑아 듭니까? 하지만 11회가 못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1경기가 좀 네. 라인 그정부터 시작해서 네, 정글이 망해서 정글러인 그 앨리스가 망해서 사실은 좀 힘을 쓰지 못했었던 거고 바텀은 확실히 팽팽해요. 네네. 바루스 여기니 씨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바루스 소나 결국 바르스 소나는 네. 한타로 넘어서 오리아나와 함께 바르스 소나 한타에서는 굉장히 위력적이죠 공격기들이. 네 지금 이런 구도가 됐을 때는 미드가 사실은 아리 아니면 카사딘이 제일 좋거든요. 자 드림마스터 선수 또 진짜 픽할 수 있어요 저 선수를. 그의 질세라 지금 설날을 떴고 자 미드 이즈일 수 있고 만약에 탑 팀으로 가면 조합이 한타로 넘어갔어요. 지금 저쪽에 소프트 클레는 한타 조합이 굉장히 좋거든요. 미드 이즈를 갈 생각인가요? 미드 이즈를 갈 생각인가요? 제이스. 제이스를 가져갔고 아 미드 이즈를 갈 생각인가요? 생각이네요. 쉰다면 됩니다. 이러면 앨리스 정글로 돌리고 지금은 쉰이 베스트입니다. 쉰 혹은 다이애나 이 둘이 지금은 베스트거든요. 왜냐면은 뭐 신지드도 방법 위기라고 저기 탱커 라인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붙어서 압박 줄 수 있는 탱커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조합이 다 무너지거든요. 한타로 넘어갔을 때 자크도 좋고요. 근데 이제 자크는 라인전 단계에서 좀 굉장히 힘들 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크 정도로 나중에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 풀어줄 수 있어 라는 게 사실은 지금 필요 없을 정도로 조합의 단점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럼블까지 나오면 한타가 한타 때 다 럼블이 제이스를 상대할 수 있나요? 럼블 요즘에는 자크로 돌리네요. 그러니까 자크가 나쁜 픽이라는 게 아니라 네. 자크 정도로 어떤 단점이 명확한 챔프를 안 가도 지금은 상대의 약점이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였고 이렇게 됐으면 사실은 그 지금부터 소프트가 준비되는 건 저 인베 방어입니다. 인베에서 그 균형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자크며 뭐 오리아나며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결국 뭐냐면 상대가 그 조르신의 리신이라는 건데 네네. 결국 인베에서 무너지면 정글러가 망해버리고 그때부터는 뭐 한타 조합이 뭐면 후반에 그려놓은 그림이 모두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즈리얼도 혼자 잘 성장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오리아나 대비 로밍에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챔프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성장 기대치가 높은 챔프지. 근데 문제는 그 성장했을 때는 탑에서 나올 수 있는 챔프 쉰이 됐든 아니면 지금과 같은 자크가 됐든 앨리스와 함께 들어가면서 이즈리얼 라인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걸 지켜줄 챔프가 지금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헤일, 리진 끝이에요 사실. 네, 그 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 그 둘이 있다 하더라도 오리아나 충격파 크레센도 바루스 궁까지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진영을 무너뜨리는 자크의 궁극기 와 같이 시너지가 나게 된다면 한타로 넘어가서 소프트 클랜이 확실히 좋습니다. 조합상 아예 그렇게 치고 들어올 생각을 못할 정도로 원거리에서 포킹을 통해서 이득을 많이 봐두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번 뚫리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가 포킹 무시하면서 들어오고 그냥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랑이즈 네. 그리고 유틸 아니라 이제 방어 특성 찍어놓은 걸 보면은 그냥 솔로 라인 라인스업 한 다음에 솔로 라인 갈 가능성도 있고요. 이 선수 항상 고정 세팅 쓰네요. 목포 드림마스터 선수의 제이스 거부하네요. 일반 픽이다 보니까 제이스가 가속과 문쿨이 16초 고정이 되면서 필벤에서 내려갔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뭐 나쁜 픽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예전 같은 그 슈퍼 OP까지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게 지금 너프가 된 거죠? 가속과 문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가속감은 쿨이 쉽게 말씀드리면 근 두 배로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EQ가 예전에 약 뭐 쿨감 이런 거 배제한다 쳤을 때는 8초 단위로 들어가던 게 지금 16초 단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폭킹력이 약해진. 네, 그렇죠. 하지만 뭐 간접 파양 중에는 이제 폼 바꿀 때 이런 스택이 안 찬다는 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이스가 기존의 템트리 자체가 마나모네를 빨리 가는 최단시간 마나모네 트리를 워낙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좀 네 그거 있겠네요. 간접은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찌됐든 더 쉽게 말하면은 두 번 쐈을 때 한 번 빗나가는 거 다 맞추면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초반에 어쨌든 라인전에서 강력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가속검은 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고인은 아니다. 네네. 네, 고인 수준은 아니고 충분히 강력한 챔프. 그 네. 저대가 워낙에 네네. 너무 예. 강력했던 사기. 거고 사기 수준으로 강력했었던 거고 네. 고인은 아니다. 지금도 충분히 강력한 챔피언이다 이런 평가인데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제가 봐도 뭐 그 정도 높으면 네. 사실은 맨 오브 스틸에서 그냥 맨이 된 거죠. 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솔랭 할 때 열리면 전 픽할 겁니다. 제 스타일을 다들 아시기 때문에 네. 이것만한 보증이 없죠. 아직까지도 꿀이다. 네. 오히려 이제는 열리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VTG 클랜 대 소프트 클랜의 경기 1-1 팽팽한 상황이에요. 네. 한타 조합으로 넘어갔을 때는 소프트 클랜이 좋습니다. 네. 하지만 VTG 클랜의 어떤 저력과 이런 힘, 뒷심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경기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시장은 리신입니다. 자,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기 가자. 나이스 게임 TV. 경기 시작됐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 7월 C조 결승전 3경기입니다. 1-1 VTG 클랜 대 소프트 클랜의 경기. 4도란 어제. 와우. 어제 블리츠가 4도란 갔었죠 아마. 그 프로스트전 할 때. 근데 소프트도 3도란이에요. 네. 어 오리아나가 도란 갔어요? 평타. 오리아나 평타 무슨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오리아나 쌍관. 근데 오리아나가 환영합니다. 도란을 가도 어차피 시계태어 깜기 자체가 AP 관련이고 도란 링을 주로 가거든요. 오리아나 쌍관은 많이 가긴 갑니다. 오리아나 자체가 이제 평타에 아까 말씀했던 시계태어 깜기가 워낙 훌륭한 스킬이기도 하고 사거리 좋고 평타 모션 괜찮고 특히나 불협화음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이속 조절하면서 거리 조절하면서 때리는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평타 의존도가 있는 챔프인 건 맞는데 도란검은 정말 특이하네요. 저게 도란검도 근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지랄 2렙 찍어서 비전 생긴 순간부터는 미니언 피하면서 순간적으로 오리아나한테 붙어서 때리고 빠지면서 신비한 화살 견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신비한 화살 견제가 되는 타임이 되면 오리아나 도란검 가지고 이지랄 성대를 할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한번 대결해서 밀리게 되면 체력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오래나 고생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이즈리얼인 거를 감안한다면 저 도란검이 네. 독이 될 수도 있다. 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쉴드 쪽에 그러니까 명령 방어 쪽에 먼저 투자를 해서 이즈리얼을 낚는 거죠. 오히려 이즈리얼을 과감하게 딜견으로 와게 했을 때 자신의 쉴드와 도란 그리고 평타 맞견제를 통해서 무득보는 이런 플레이도 한번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인베를 염두를 한 건가요? 바로 앨리스가 레드 스타트를 합니다. 네.
인베 당해서 데미지 입으면 우리 답 없다. 네. 왜냐면 초반에는 오리아나, 자크 대 제이스, 이즈리얼 이즈 제이스 쪽이 훨씬 좋고 도란링 정글 자체가 빠르게 먹고 집 갔다 오는 게 아니 도란 그 검 정글이 그게 또 정석이거든요. 진짜 와드 사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죠. 바로 핑화 이거는 블루 먹고 몇차면은 라인 따라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앨리스 위치가 아직 100% 노출이 안 됐어요. 감은 잡을 겁니다. 보티오가 이제 라인에 온 시간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보게 되겠죠. 앨리스 블루를 안 먹습니까? 아, 와드 꽂아 놓고 굉장히 신중하게 하네요. 네 리신이 자 이렇게 되면 보기는 보는데 트라이를 못하겠는데 이런 리신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앨리스가 말려요. 시간 뺏깁니다. 일단 리신 빠지는 거 받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먹고 있나요? 앨리스 쪽 좀 볼까요? 네 먹고 있어요. 이제는 봤죠. 문제가 뭐였냐면은 리신이 발걸음을 돌린 것 자체가 지금은 앨리스가 역 블록 하정 혹은 앨리스가 안 보였었잖아요. 네. 보일 타이밍인데 안 보였기 때문에 역 블록 하정 혹은 탑당 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이스가 몸을 잠깐 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여진 순간부터 다시 자크 압박을 강하게 갔었고 네. 잠깐 안 봤던 게 결과적으로 이걸 앨리스한테 유리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상대 정글이 리신이라는 것은 자크가 제이스 상대로 초반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큐선마 어쩔 수 없이 천가보 높여서 출발을 했죠. 서로 부시 핑화를 통해서 아군 쪽 부시는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 리신 땅굴갱 갑니다. 미드에서는 사실은 방심만 안 하면 서로 솔킬 나오긴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솔킬 할 수 있겠네 라고 앞으로 과감하게 갔다가 정글러한테 뒤잡히면서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킬 욕심은 서로 안 내는 게 이득인 구도입니다. 자크가 제이스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요즘 자크를 하다가 실버 5 빵점에 들어가면서 탑으로는 안 돼요. 그 빵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다시 판테온을 꺼내드려야 되나? 근데 그게 있습니다. 탑으로 실버 5 빵점을 탈출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은 네. 그때부터는 그냥 거기 뚫고 그냥 골드를 갑니다. 그렇죠. 쭉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 그게 제 실력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라도. 예. 네. 판테온이라도 꺼내야. 네. 그러니까 그곳을 확실하게 벗어나려면 한 3인분 해야 돼요, 진짜. 네. 탑 챔프로 내가 3인분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라인전만 이기고 아날란다를 외쳐야 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거든요. 네. 라인전을 이기고 로밍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판테온이죠. 그렇죠. 네. 궁로밍.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판테온 궁로밍에서 막 킬하잖아요. 킬 다 뺏어 먹었다고. 안 해요. 가드비언이 너 뭐 하냐 지금? 킬 먹은 거냐? 킬 다 먹었어? 와. 안함. 가능성 있죠. 아, 자 딸골 봤나요? 예측한 것 같은데요. 자, 아이고, 아이고 예측 못했네요. 핑을 찍었었는데 그 핑이 예측 핑이 아니라 가자는 핑이었네요. 예, 전멸을 써서 고치는 피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방금 전멸은 고치 피하기 위한 전멸이 아니라 공격하기 위한 전멸. 네, 물에 가보기 위한 전멸이었는데 예. 리신보다 앨리스가 이걸 한 타임에 먼저 싸움을 걸은 게 좋았습니다. 자. 후반 이제 한타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소프트 클랜이 좀 더 조합상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반에부터 좋아요. 분위기 네. 좋게 출발합니다. 네, 이제 슬슬 또 라인 푸시력 자체가 오리아나가 이기려보다 좋아진 타이밍이 왔고요. 자, 거기다가 어쨌든 이즈리얼을 상대로 도란검 스타트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도란검을 지금 그 오리아나가 도란검을 선택을 했을 때는 본인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구도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머릿속에 있는 구도대로 라인들도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이스 스킬 볼까요? 두 번째 지금 레벨이 자 초도란 초도란 리신이에요. 초도란 리신이에요. 앨리스 만화 없어요. 충격파 아 점프 때문에 충격파 공 나갔어요. 점화 전멸까지 아. 위험해요. 이거는 오리아나도 아픕니다. 오리아나 아파요. 네. 아, 아 이게 이거는 뭐. 줄타기와 충격파가 호흡이 좀 안 맞았네요. 굉장히 또 신비한 장면이 나왔어요. 네. 줄타기를 하면서 공이 갑자기 앨리스한테 붙어 있었던 공이 오리아나 갑자기 순간 이동. 네. 그리고 오리아나 머리 위에서 충격파. 제이스 템트리 아니 그 스킬 트리 한번 볼까요? 아 지금 아 6레벨이군요 아직. 어 그리고 궁을 찍고 원래 궁도 안 찍고 그냥 QE 선마 이게 대세였는데 어우 아 이게 딜이 약간 늦게 들어가다 예, 보니까 살짝 늦었죠. 궁 찍어서 이제 라인에서 그 평타 기반 교전 능력 좀 더 키우고 이제 7레벨에 또 Q 찍고 8레벨부터는 아마 이제 초전화 먼저 선마를 후 마스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인 빠르게 빠르게 푸시 바루스나 KT는 라인 푸시력은 뭐 일각에도 있는 원딜들이라서 정신병 때 둘이서 아주 잘, 재밌게 잘 놀고 있어요. 네. 네. 와 웃음꽃이 피었네요. 야, 개그 콘서트인 줄 둘이 아주 그냥 아 정들겠어요 둘이. 네. 네. 어우, 갑자기 요새 잘 안 보이는 황수관 박사님이신 건 떠올랐네요. 황수관 박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죄송합니다. 네. 몰랐네요.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죠. 아무리 웃어도 팔자만큼 산다. 분명히 황수관 박사님 웃으면 오래 산다 그랬거든요. 네. 네 오래 못 사셨어요. 그렇군요. 고인의 명복입니다. 네. 뭐 좋은 곳에서도 계속 웃고 계실 거예요. 네. 라인 따라 리신. 근데 이게 앨리스가 올라온다는 거를 지금 와드로 체크를 했었거든요. 네. 이러면은 갈 거면 빨리 가고 아니면은 앨리스가 오는 거 역객 노리겠죠. 자. 지금 여기서 이 스킬 세종 말살을 여기서 CS 먹는데 썼다라는 건 이거 앨리스 역객 노리는 거예요. 네, 몸 사리겠다는 뜻이고 앨리스 골렘 먹고 오는 타이밍 재고 있는 겁니다. 자 나가는 거 리신이 지금 요거 지금 탑 나거든요. 근데 앨리스 아직 어! 음파를 피했어요. 네 이러면 살았죠. 궁극기로 아 앨리스 살짝 늦었어요. 생존궁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뭐 궁 뺀 거로 이득 어차피 앨리스 동선 파악했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지금은. 자크는 직가고 앨리스가 라인 커버. 어찌됐든 자크가 네 CS가 크게 밀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렇죠. 이 정도면 합격적이라고 합격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고인의 어리티도 나왔고요. 지금은 상대가 제이스다 보니까는 선 정령보다는 그냥 태양불꽃 망토 정도 그렇죠. 가지게 되면 라인전 엄청 편해지거든요. 가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게임이 진짜 잘 풀린다 그러면 조냐 갈 겁니다. 포기할 수 없죠. 네. 행위에서 한번 들어갈 거예요. 진짜 유리하다면. 네. 웬만해선 비추. 가면 안 쳐요. 네. 이길 수가 없죠. 네. 진짜 유리할 때 가는 겁니다. 리신이 존약할 때쯤. 네. 그런 거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 세총 발사 날아가는 동안에 존약 안 돼요. 별걸 다 말하시네요. 여러 가지 행위술을 시도해봤는데 네, 그거 하실 시간에 CS 먹는 연습을 하셨으면 CS를 먹는 거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컨디션이에요. 그게 연습하면은 컨디션이 아니라 그냥 먹어집니다. 그럴까요? 제가 연습을 한다고 해서 류현진 공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CS 먹는 건 류현진 공의 속도는 아니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은밀한 개인 교수 네. 풍월량편 확인하시면 연습으로 CS 먹는 게 잘 안 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고 풍월량은 누구인가 이런 거를 그 팬분이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CS 먹어도 골드 간다. 네. 이런 거. 저만 하더라도 개인 방송할 때 이렇게 CS 먹어도 플레 간다고. 물론 그 차이가 좀 나긴 나지만. 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CS는 노력해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해줘. 내 뜻과 다른 것이다. 괜찮은 핑계네요. 공감을 안 가지만 네. 그럴싸한 핑계네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빠졌고요. 자 이거 이쿠! 공 아, 근데 전멸공! 아~ 전멸공! 전멸공 좋아요! 그래서 이쿠 잘못 들어갔죠? 이쿠! 앨리스 빠져나갈 수 있으면 고치 고치 고 고치 고치 고치! 야! 좋아요! 오 2등 많이 봅니다. 아까 이쿠를 쓰려고 그랬는데 저기 너무 앞쪽에 있다 보니까는 타이밍 못 잡았고 버텼고 앨리스 라도바 모리아를 했습니다. 고치쿨이 정확히 돌아오면서 네 조르신 선수 지금 탑에서 약간 좀 그 네. 안 좋은 실수 같은 장면이 몇 번 나오고 있어요. 정글로라 선수가 컨디션이 돌아왔습니다. 소프트 클랜 만만치 않아요. 지금 분위기는 소프트가 좋죠. 네. NLB 12강의 지금 VTG 클랜입니다. 라온 B팀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하고 있고 MIG와의 경기에서 뭐 최고의 명승부 60분짜리 명승부인데 지루할 틈이 없는 그 명승부를 만들어낸 네. 그 라온 B팀을 상대로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낮은 소드와 공식 대회에서 붙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팀을 상대로 제대로 써먹어야죠. 걷다가 낮은 소드를 붙이네요. 낮은 블랙 소드. 네. 지난 시즌에 챔스 우승자이자 NLB 우승자였던 낮은 소드. 바로 그 낮은 소드. 그 낮은 소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라온 B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프레이와 만나인전을 하는 원딜 최강 세영이를 상대로 원딜 칼라긴이 크레센도에 들어갔습니다만 점화! 마무리. 자 마무리되죠. 네.